자, 요번에 진행해볼 게임은 1991년작 고전 명작 드래곤즈 레어 2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원에 비해서 어떨지. 아, 저는 뭔가 굉장히 안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이 굉장히 악랄했기 때문에 2는 어떨런지. 이것도 뭐 화면 못 보겠지 내가? 자, 5로 늘리고 그 다음에 가이드, 그 다음에 아케이드 꺼져있고 무브 기본 설정 그대로 하면 되겠죠? 아, 근데 디렉터스 컷이라는 게 있네. 이건 뭐 스팀 리메이크에 추가된 뭐 그런 건가? 오리지널보단 이게 낫겠죠? 요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공주가 딴 사람이라고? 뭐 다른 나라 공주 구하러 가는 거 아닐까요? 방식은 똑같네. 뭐야? 시작하자마자 왜? 아니, 시작하자마자 정신없는 건 똑같구만. 아, 뭔가 원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아. 와, 정신없어. 아니, 2 왜 이렇게 어려워? 아, 이런. 아하, 어우, 정신없어. 2가 훨씬 정신없네. 아, 어우, 이제 꼬인다. 제대로. 2는 내일 할까요? 이거 안 되겠는데? 원보다 한 3배 어려운데? 아, 아. 잠깐만요. 잠깐 진정 좀 합시다. 네, 해보니까 무조건 그 선입력 한다고 안 되는 건 아니고 선입력 했을 때 죽는 데가 있고 그냥 안 먹히는 그런 데가 따로 있네. 아, 여기가 너무 뭐랄까 그 시각적으로 막 번쩍번쩍이고 막 왔다갔다 계속 날고 이동하고 그러니까 자꾸 눈이 한 번씩 위로 가네요 계속. 나도 모르게 눈을 위로 하면 이제 죽는 건데. 아, 너무 화려해. 아으씨, 아, 아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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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장 됐겠지? 제발요. 제발요. 아, 살았다. 어, 다행이다. 아, 아, 괜찮아. 저장됐어. 괜찮아. 자, 제대로 갑니다, 이제. 이제 약간 시선 강탈 그런 데서 벗어났어요. 이제 잘할 수 있습니다.
Good sir knight. Now join us in a fight. Make way for the queen. You see what I mean? 아, 저는 답답하진 않고 열받습니다. 지금 이런 채팅도 사실 안 보고 집중해야 되는데 저의 약간 패시브 같은 거라서 중간중간 화면도 보고 채팅도 가끔 보고 있어서 그래서 자꾸 죽는 게 열받습니다. 제발 다음으로! 제발! 제발 넘어가자!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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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! 제발 세이브! 된 것 같다. 다음 지역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? 괜찮아. 넘어왔어. 괜찮아. 오케이. 자, 제대로. 다시 한번 집중. 오케이, 여기서부터. 할만해. 허여운 큐피드들인가? 애기 천사들인가? 저게 이제 그 육덕인가 뭔가 하는 건가요? 사실 너무 제 취향이라서 저 누나에게 시선이 가버렸네요. 저 누나가 색깔도 핑크인 게 딱 제 타입인 듯? 다음! 제발! 그만! 다음! 온 것 같다. 빠바바밤. 빠바바밤. 고양이 밥 줬습니다. 이제 안 줍니다. 이제 배부르니까 안 줍니다. 빠빠빠밤. 아, 여기서부터네. 에이.
근데 개발자가 이 모든 상황에 이제 데스씬을 물론 뭐 중복도 있겠지만 다 만들어 뒀기 때문에 이거는 봐줘야 된다고 봅니다. 중복이나 좀 울고 먹기 그런 게 많긴 하겠지만 각양각색의 그 데스씬들이 있기 때문에 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. 다음? 넘어온 건가? 넘어온 거 같죠, 아마? 이집트? 그런가? 아! 쉣! 저는 문제가 틀릴 때 대부분 칼질을 합니다. 나도 모르게. 근데 또 칼질 해야 되는 땐 또 칼질을 안 했네. 나도 모르게 자꾸 틀릴 때는 칼질을 누를 때가 좀 있어요. 이런 느낌의 약간 디즈니풍 뭐 컵헤드 같은 그런 느낌이면서 좀 느긋이 감상할 수 있고 선택형이면서 선택지에선 멈추는 그런 다방면 루트 게임 그런 게 있으면은 재밌겠다. 이거는 볼 수가 없으니까. 갑자기? 뭐? 왜? 나 안 눌렀는데? 뭐... 꼭 봐야 되는 메시지인가? 그러니까 You have missed... 어쩌저쩌 해서 저쩌고저쩌 해서 Continue로 퀘스트를 해라. 오케이. 이것들 뭐 그냥 도전과제 업적 그런 건가?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건가? 아, 약간 CD키 비스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이런 것들 다 갖고 와서 여기서 이어할 수 있는 뭐 그런 건가? 일단 컨티뉴가 되긴 되거든요? 모르겠네. 그냥 일단 해볼게요. 뭐야? 어? 뭐가 문제임? 왜요? 어떻게 해야 돼? 저기서 이제 검사하고 엔딩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니 뭐 따로 클릭하는 건 아닐텐데 그렇다고 또 틀리면 죽는 거고 저 어디서 모아?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? 아니 내가 틀리면 죽기 때문에 이 게임은 아니 이거는 뭐 봤나요 혹시? 이거를 내가 그니까 뭔가 하면서 클릭을 해야 되는 건가?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? 이건 뭐 모르겠는데? 아니 근데 그럼 미쳤는데? 그럼 정말 개미쳤는데? 한두 개도 아니고 각 구역마다겠지? 일단 요거 화살과 활 뭐야 아 또 됐다 어디 있는 거지? 어딨지? 어디? 이런 건가? 아닌데? 어딨지? 어디? 모르겠어 어디? 어디 있는 거야? 모르겠어. 마우스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찍고 있는데 모르겠어요. 아, 방금 지나갔다고? 일단 죽을게요 이거. 와 이거 못 깨겠는데요.
못 깨겠는데. 아 여기 아, 아 죽어 죽어 죽어. 와 이거 개 미쳤다. 정신 나간 거 아니야? 그럼 저 준비하고 먹었지나? 하고 여기 위 여기 된 건가? 자 된 거니? 일단 클릭을 해봤는데 안 된 거 같거든요. 어떻게 먹는 거지? 다시 일단 죽고 넘어가지 말고 위키를 누르는 건가? 저 사이에 딱 따닥 막 그러는 건가? 여기서 위! 됐다! 어 뭐야 미친. 활은 어딨었지? 활? 활도 여기 있다는데? 와 나 화면 못 보는데 이거? 방금 오른쪽? 아 이거 죽을게 그럼. 어딨지 할 때 동굴 들어와서 바로? 오케이. 아이 와 장난 아닌데? 자 일단 하고 활 챙기고 동굴 들어와서 아 못 챙겼네. 정신없어 씨. 치고 활 들어와서 어 여기 있었구나. 아 이걸 못 봤네. 어 오케이 다음. 와 아, 정신없어. 미쳐버리겠네. 화면도 봐야 되니까 환장하겠네. 아 그냥 가지 말라고. 아 이래요. 다음 거 보죠. 다음 거 열쇠예요. 열쇠 뼈다귀? 근데 제가 화면을 못 봐서 뼈다귀가 언제 나오는지 모르는데. 어 저 책 오케이. 저 근데 윈가 오른쪽인가? 방금 살짝 못 봤는데 방향이 좀 애매하던데. 왼쪽? 오른쪽? 아닌데? 일단 쳐야 되나?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건? 저건 오른쪽을 먼저 눌렀던 죽었거든요. 일단 칼질 한 다음에 잡을 시간이 있을까? 장면 넘어갈 것 같은데 왠지. 다시 해봄. 아 반짝여요. 아 그래요. 그런 것도 볼 수가 없어가지고. 아 그나저나 장면 전환이 그러니까 세이브 지점까지 갈 수가 없네. 한 지점에 한 세 개는 있으니까. 아 못 가겠어. 치고 열쇠 오케이. 다음 뭐야? 다음 저 뭘까요? 참새? 참새랑 네모? 어 저기 뭘까? 어 뭔지 모르겠네. 네모는 뭐 패든가? 어 일단 세이브 지점까지 온 것 같아요. 여기면 아마 세이브 지점인 것 같거든요. 이러면 조금 나. 근데 여기 내가 되게 못하던 거기 아닌가? 여기 나 개 못하는데? 큰일났네. 이 와중에 집을 하면은 이거 절대 안되는데? 나 여기 제일 못하는데? 오른쪽 왼쪽 칼질 전에 캐치. 그 다음 칼질 그 다음 네모가 문제인데. 아 네모 어딨어? 근데 진짜 안 봐주면은 못하겠는데요? 혼자 절대 못하겠는데? 공략 안 보면? 네모는 카드예요? 그래요? 이따가가 언제일까 근데? 여기 넘기면 된다고요? 그래요? 이 구간이 이제 끝인가 그럼? 자 넘어왔거든요? 혹시 놓치고 온 거 아니죠?
놓치고 그러면 진짜 행망인데. 자, 카드 어딨어? 카드. 설마 놓치고 온 거 아니겠지? 자, 다음은 저 네모란 겁니다. 그 다음이 사과고. 네모 사과. 카드니까 앨리스, 오케이. 그러게요, 옛날 미국 잼민이들은 저 하단 가이드 없이 게임을 어떻게 했을까요? 제정신인가? 아, 이렇게 난 봐도 틀리는데. 아, 11개요? 그럼 이제 4개니까 11분의 4 했네, 나. 아니, 이거 아우. 그 템들로 대체 뭘 하려고 뭐 의식이라도 하나. 아, 하긴 그거 그래요. 레이맨도 막 말도 안 되는 숨겨놓은 거 다 찾아야 엔딩 볼 수 있고, 옛날 게임들이 다 말도 안 되는 것 같긴 했어요, 가만 보면. 아, 여기서 화면 보다가 죽었다. 요 근처였거든요. 예, 그래서 보다 죽었어. 자, 여기 다다음. 여기서 좀 더 가서. 여기죠? 오케이, 됐어. 이제 잘해. 집중! 다음은 사과? 아, 쉣! 아, 사과는 개뿔. 여기! 됐어. 이제 집중! 제발 사과 이 구역에 있지 마라. 제발. 다음. 제발. 제발 세이브 구간까지 넘어가자. 나오지 말고, 제발. 제발 나오지 마라. 저장하자, 저장. 솔직히 한 구역당 하나가 양심적인데, 아까 첫 번째에서 세 개 일단 넘어온 것 같거든요? 자, 이제 사과 찾아야 돼, 사과. 사과는 왠지 큐피트가 뭐 머리 위에나 그런 데 있을 것 같은데. 아, 그냥 전 헷갈리게 왜 좌우반전한 거야. 뭐야, 맞았어? 뱀? 아, 그 핑크 누나, 그 다음 뱀, 오케이. 핑크 누나 쫓길 때 뱀 나오는 부분에 아래쯤? 왼쪽? 누나한테 쫓길 때 뱀 나올 때 왼쪽? 오케이. 어, 왔어요? 뱀. 뱀 어딨어? 여기 있다. 어, 좌우 반전해서 오른쪽에 떴죠, 방금. 챙겼습니다. 그 다음 또 이제 사과나무? 어디 아래? 이게 어딘지 모르겠는데, 솔직히. 여긴가? 이건가? 뭐야, 안 주서져. 저 아닌가 봐. 아, 방금 떴다. 아. 오케이, 타이밍이 클로즈업 될 때네. 이때구나. 됐다. 아, 자, 집중! 빡집중! 이제는 집중만 하면 돼. 화면 안 봐도 되니까 잘하자. 오케이, 됐어. 아. 자, 그러면 이제 망나, 오케이. 네 개 남았다. 네 개만 더. 자, 망나.
처음 떠오르기 시작하고 책에 올라탔을 때 아래? 책에 올라탔을 때 아래. 오케이. 책이라. 계속 위로 올라갈 때 그땐가? 이땐가? 아, 아니네. 타고 올라갈 때. 이때 어디 있나? 방금 밑으로 눌렀는데 안 됐어요? 고양이가 공격할 때? 이렇게 뭔가 날아오르기 시작하면 시선이 분산되거든요? 여기! 아, 뭐야! 왼쪽이 아닌가? 이거 아래인가? 방금 빛날 때 보고 눌렀거든요? 근데 왼쪽 버튼이 아니고 아래 버튼인가? 아 공 아 공 웬 망치 공 위 위 오 오 오 칼 자, 이 구간 그 구간 됐다. 제발, 제발, 집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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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해, 집중해. 제발 다음까지 세이브, 무조건 세이브까지 가야 돼. 됐다. 오케이, 자, 저건 뭐죠? 무슨 칼인가? 꼬불꼬불한 그 크리스 같은 칼인가? 그 다음 모래시계. 오케이, 두 개. 저것만 모으면은 깰 수 있습니다. 자, 무슨 뭐 단검, 그 다음 모래시계. 가자. 아, 맞아. 여기도 어려웠었지. 거미. 오케이. 오케이, 됐다. 다음! 일단 이제 이건 신경 안 써도 되겠지? 얻었으니까? 근데 생각해보니까 잠깐 여기는 재수없게 깨버리면은 또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네요? 오케이, 일단 모래시계. 여깄다! 집중!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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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어? 엔딩인가요? 아 뭐야! 아이씨 방심했다. 끝인 줄 알고 눌렀다. 자, 그래 저장 됐어요. 자, 넘어왔습니다. 반지인가 팔찌인가. 이제 아이 뭐야 아이 끝난 아니 진짜 아니 아니 근데 저장됐네? 방금 키스신이길래 가만히 있었는데 그게 안 끝났네. 방금은 아, 이건 실수고. 방금 약간 노린 거 아닌가. 솔직히 다들 엔딩인 줄 알고 약간 긴장을 내려놨을 텐데.
공주 너무 옷이 추워 보인다 근데. 저렇게 하늘하늘하고 면적이 별로 없는 옷이면은 너무 춥지 않을까요? 여기서도 박수 치네. 진짜 끝? 아니 아니 아니. 방심하지 마. 방심하면 안 돼. 진짜 끝? 정말로? 진짜 끝인가 본데? 그러고 보니까 애드 뭐야? 공주가 아니고 부인이었어요? 애들 옷 보니까 쟤네 둘 자식 같은데 이거 부인이었단 말인가? 아, 1편에서 구해서 자식들을 낳았다. 아, 그랬구나. 1편에서 공주고 지금은 이제 부인. 자, 기대요. 예. 드래곤즈 레어 2 타임 워프 라는 게임이었는데 겁나 악의적이었습니다. 아, 한번 열심히 해서 깼더니 중간중간 숨어있는 아이템들을 다 모아오라는 이 말도 안 되는. 레이맨은 심지어 비슷하긴 한데 저장되고 그 스테이지만 딱딱 다시 해서 구해갈 수 있기라도 하지, 이거는 처음부터 다 다시 하면서 다시 모았는데 굉장히 악의적인 그런 게임이었어요. 에휴. 자, 아무튼간에 드래곤즈 레어 2라는 게임이었고요. 게임 자체는 사실 좋았던 것 같긴 합니다. 좀 악의적이고 좀 악랄한 게 있긴 있었는데, 사실 그 당시 게임들이 아까 예시를 들었던 레이맨도 그랬었고 좀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악의적이고 악랄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, 일단 뭐 재밌었습니다 게임은. 저는 내용 모르죠. 저는 내용 나중에 이제 편집할 때 그 반복되는 구간들 자르면서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다시 분석하면서 봐야 합니다. 저는 거의 몰라요. 네. 플레이한 저는 지금 내용을 거의 몰라요. 거의 뭐 아래만 봐가지고 뭐 그냥 대략적인 공주를 구했고 뭐 애들 낳았고 막 그런 거밖에는 모릅니다. 네, 거의 뭐 시청자 또는 그 당시에 이제 친구들, 네, 그런 분들을 위한 게임이었나 봐요. 자, 아무튼 드래곤즈 레어라는 게임이었고요. 원래는 원만 예정이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2까지 네, 즐겼는데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재미있는 게임이었습니다.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드래곤즈 레어였습니다.